안녕하세요. 산골전원지 대기약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원주택이나 전원생활을 하려면은 개울을 이렇게 선호하죠. 아주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죠. 오늘 맑은 개울이 흐르면서 2차선에 딱 붙어있는 그런 땅을, 그런 부지를 한번 왔습니다. 또 구건물, 가옥대장에 있는, 등기가 나있는 구건물도 하나 있는 그런 땅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맑은 물을 보면 저도 아직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정말 물이 맑죠? 여전히 참 물을 보면 좋긴 좋습니다. 자, 이제 본부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본부지에 보면은요, 오늘 평수가 조금 커요. 그 다용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이 옛날 가옥대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신가옥대장도 없고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양성화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양성화가 되면은, 양성화가 된다면은 장점이 되겠죠? 자, 앞에서 보면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고요. 옛날 건물로 따지자면은 외양간 정도가 되겠죠? 이 외양간도 하나 있습니다. 요 소 밥을 줬던 흔적이 있죠? 소 밥을 줬던 흔적이 있고, 밤나무가, 엄청난 밤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난 밤나무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요, 아까 개울도 보셨잖아요. 개울도 보셨고, 또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있죠? 그쪽으로 6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6번 국도가 지나가고 있고, 오늘의 부지는 이렇습니다. 오늘의 부지는 이렇거든요. 2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부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지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부지 중간만큼에 엄청난 바위가 또 하나 또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이런 것도 나중에 부지를 만들면서는 하나의 조경용으로도 되죠. 적당한 경사가 있어 가지고요. 제가 볼 때에는 한쪽에 개울도 붙어 있고, 이렇게 2차선 도로변이고요. 앞에 전경 이렇고, 그러면은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가든 같은 거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이렇게 밤나무 숲이 무성하고요. 정말 엄청나게 큰 밤나무죠. 자, 횡성군 서원면입니다. 양평 경계에서 한 10분 정도 넘어오는 곳이고요. 이 주변에는 오크밸리, 옥스필드, 동원선밸리, 또 옆에 섬광이 벨라 45가 또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레저타운이 엄청나게 많은 도시입니다. 일개 면에 리조트가 한 6개 정도 들어오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의 횡성 서원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 부지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개울에 붙어 있으면은 한 30에서 40 나오는 게 정석이잖아요. 계곡에 붙어 있으면. 근데 오늘은 약 한 19만 5천원 꼴 정도 나와 있어요. 대신 평수가 6,543제곱미터예요. 1979평이네요. 계획관리적이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죠. 또 2차선 도로변에 다 있으니까 도로 조명 같은 거 전혀 문제 없고요. 이 물건 전체의 금액이 3억 8,500입니다. 그래서 동호인 주택도 가능하고, 펜션이라든지 캠핑장 같은 건 조금 무리가 따를까요? 캠핑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 앞에 저기 개울이니까요. 캠핑장도 가능할 것 같고, 또 펜션이라든지 가든, 카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8,500이 나와 있고,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수도권에서도 1시간 한 20분이면 충분히 들어오고요.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좌측 상단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또 좋은 물건 저희들도 열심히 올릴 테니까 칭찬 한번 해주시면, 그 칭찬은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 버튼도 눌러놓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하고 언제든지 의견을 소통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댓글창을 열어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악플도 좋고 선플도 좋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주택 이야기였습니다.